자,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조비가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. 오늘 또 장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. 그런데 저 종목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 시청자님들 매수하기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저 밑에 깔려 있을 때, 주가가 안 올라왔을 때, 사기 좋을 때, 그때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. 자, 이 코너 제목 그대로 이제 필 받을 종목이었다라는 거죠. 자, 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자,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죠. 탄소 섬유는 전 세계에서 9개 기업밖에 만들질 못합니다.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효성첨단 소재가 유일한 그런 기업이고요. 자, 이게 실적 부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하게 좋아진 그런 종목인데요. 자, 이거 보시면 2020년도에 불과 뭐 매출액 2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4,300억이에요. 참, 이거 영업이익이 14배 정도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갔던 게 고향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을 맞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작년에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, 이 아라미드 섬유는 우리 저기 뭐 방탄 헬멧이나 방탄복 같은 것들, 요런 것들을 만들 때 쓰이는 특수 섬유이기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탄소 섬유를, 탄소 섬유가 가장 크죠.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. 자, 근데 이 탄소 섬유에 대해서 증설 얘기가 나왔는데요. 이 증설을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2,500톤 정도를 추가 증설을 해서 6,500톤을 만들고 그까지밖에 안 됐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. 자, 올해 상반기에 2,500톤을 증설을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2,500톤을 증설을 해서 이 총 캐파를 9,000톤 캐파로 만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. 이런 쪽은 신재생에너지 쪽,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. 자,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도 조금 있네요. 제가 이따가 투자이신에서 또 요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자, 요 부분 이따가 좀 참고해 주시고. 자, 오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고, 매수가는 뭐 내일 아침 시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65만 원, 손절가는 4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